이제 200m 준결승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동휘, 박원진, 이정태, 정도영, 최선재, 염종원, 이재혁까지 7명의 선수들 중 2명의 선수만이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장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준결승 1조 출발합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이 코너를 돌게 되면 자, 마지막 4코너를 빠져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안양시청 이정태가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4레인에서 출발한 이정태 선수가 역시 우승후보답게 여유 있게 1위로 달려지고 있고요. 네. 3레인에 박원진 선수가 2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태, 박원진 순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1, 2위가 갈리게 됐습니다. 역시 이정태 선수의 확실한 치고 올라가는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정태 선수가 빠른 출발, 그리고 코너도 가장 먼저 빠져나왔고요. 직선주로에서도 여유 있게 달렸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21초 5위라는 아주 좋은 기록으로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정태와 박원진 선수가 결승전을 확정짓게 됐고요. 곧바로 2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2조에서도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출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서울특별시청의 박민수 선수. 그렇습니다. 이제 1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정태, 박원진 순 21초 5위와 22초 2위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200m 준결승 2조의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수, 박민수, 박시영, 이용문, 문혜진, 임병수, 김량희까지 7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펼칩니다. 2조 역시 시작합니다. 코너 구간을 돌고 있는 선수들, 여기서 얼마나 스피드를 붙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5레인에 배정된 이용문 선수와 6레인에 배정된 문혜진 선수가 네. 2위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치열합니다. 3레인에서 출발한 박민수 선수의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문혜진 선수가 결국은 가장 일찍 들어오지 않았나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문혜진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답게 무난하게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된 것 같고요. 자, 2위는 박민수 선수가 차지한 것 같은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타이트한 경기가 펼쳐졌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박민수 선수가 2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이용문, 박시영 순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2조 스타트하는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시작부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문혜진 선수를 필두로 박민수, 박시영, 이용문 이 세 선수가 거의 기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2, 3, 4위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네요. 네, 큰 차이 없이 뛰어줬고요. 마지막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박민수 선수와 문혜진 선수는 거의 동시에 골인을 했고요. 3위와 4위 선수도 역시 거의 비슷하게 골인을 했네요. 워낙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1, 2위 선수들도 끝까지 스포트를 놓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문 선수와 박시영 선수도 좋은 기록이 작성되긴 했습니다만 결승전 무대에는 오르지 못하게 됐네요. 문혜진 선수와 박민수 선수가 거의 비슷한 기록으로 1, 2위를 차지하면서 결승행 티켓을 얻게 됐습니다. 김동재, 최창희, 서민준, 오승우, 고재용, 송현섭, 정지원까지 역시 3조에도 7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조 출발합니다. 네. 자, 과연 오승우, 서민준, 최창희 선수 중에 누가 먼저 4코너를 빠져나오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선수들이 남아있는 상황, 이제 직선 주로를 향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5레인의 오승우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3레인에서 네. 출발한 최창희 선수가 2위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오승우가 가장 일찍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3볼레인의 최창희 선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제 서민준 선수 열심히 칭찬했는데 서민준 선수는 스타트와 함께 경기를 포기했고요. 네. 결국 오승우 선수와 최창희 선수가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을 했던 대로 가장 좋은 기록을 갖고 있었던 오승우 선수가 22초 02의 기록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최창희 선수는 22초 14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태윤, 김희연, 조경환, 신민규, 김현탁, 임다혁, 김남혁 이 선수들이 4조에 배정돼 있습니다.
네. 자, 그 상승세를 이어갈지 출발합니다. 하겠습니다. 역시 네 명의 선수들이 뛰게 되겠고요. 빠르게 100m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4레인에서 출발한 조경원 선수, 그리고 5레인에서 5레인인가요? 네. 5레인에서 출발한 신민규 선수가 신민규가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골인을 했네요. 북군체육부대 신민규 선수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자, 역시 4조도 중간에 몇몇 선수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서 네 선수들의 경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제가 기대를 모았던 김우현 선수는 역시 1600m 계주에 출력하기 위해서 200m 경기는 포기하고 말았네요. 네. 신민규 선수가 1위, 김현탁 선수가 2위로 들어오게 됐고요. 21초대에 준결승 치고는 좋은 기록들이 나오면서 결승을 확정지었습니다.